저도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언니께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자, 인사 나눕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아, 저 용인에서 왔거든요. 아, 용인에서. 네. 예, 용인에서 올것 같죠. 뭔 일이십니까? 아, 동문회 때문에 왔거든요. 동문회. 동문회. 좋습니다. 동문회. 무슨 동문회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무슨 동문회예요? 아, 총 동문회요. 총동문회? 네. 학교가 어디예요? 아, 네? 문광 초등학교요. 문광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네. 혹시 다른 초등학교 나오신 분 없나? 문광 초등학교 나온 분 없겠죠? 다 용인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쪽이 다. 네. 아, 잘하시나 봐요. 아, 괴산에 있는 문광 고등학교예요? 네. 문광 초등학교. 네. 문광 초등학교. 네. 총동문회 네.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30년 만에 만나신 분이 이분이세요. 네. 본인이 여기 30 만에 나온 거니까 그동안에 뭐 하느라고 그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모르겠죠. 네.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애 네. 키우고 뭐 결혼하고. 아, 올해 연세가 47이래. 47이니까 상당한 동안이세요. 아까 나오신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애는 지금 몇 살이에요? 되게 시집 갔거든요. 시집 갔어요. 임무 끝났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예, 이게 동문회도 나가고 동창회도 나가고. 그렇게 안 보여요. 난 이분이 시집 갈 나이인 줄 알았어. 야, 상당히 그 네. 집안에 살림만 쭉 하셨나 봐. 네, 좋습니다. 만나니까 어때요? 30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고. 네. 친구도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반갑고요. 네. 새롭고 새롭고. 고맙습니다. 아, 만나줘서 고맙대요. 네, 좋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분위기 좋았어요. 네. 오늘 우리 그냥 노래방도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여기 노래를 못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신청했는데요. 예, 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뭐 신청했는지도 잊어버리셨나 봐. 네. 예. 네. 뭔 바늘이요? 혓바늘? 네, 시계바늘. 네, 알았어요. 시계바늘. 네, 시계바늘 갑시다. 네. 이게 남자 노래인데 괜찮겠어요? 그냥 네, 가도? 신유의. 그러니까요. 네. 여자 키로 안 바꿔도 되죠? 네. 네, 그냥 갑니다. 네. 자, 아군분 박수! 자, 아군분 아까부터 다 어디 간 거야? 네. 나도 한번 해보고 너도 한번 해본다.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하는 세월 이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맨 마지막에 그 아 전 노래 잘 부르는데 네 잘 부르는데 아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정주지 않으리라 예? 정주지 않으리라 아니 갑자기 탄력받았나 봐 왜 갑자기 끝난 네. 다음에 왜 이래 정주지 않으리라 네.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제가 보니까 무슨 삶에 환매쳤나 봐 마지막에 세상살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거기서만 크게 불러요 왜? 정주지 않으리라 네? 정주지 않으리 못해요 지금 심각하다니까 지금 아니 그 그리고 그 이름이 자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나이 때는 항상 자자가 많이 들어갔어. 숙자, 길자, 말자 뭐. 이분이 수자야. 수자. 수자 언니인데. 아니 노래를 왜 이렇게 그렇죠. 돌려야죠. 왜 이렇게 좋게 불렀어요? 아 정주지 않으려 하면 잘했고 잘하거든요. 아 갑자기 막 탄력받았어. 지금 그 어쨌거나 지금 점수가 엄청 심각해요. 지금. 네. 한국만 더 하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못 불러요.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정주지 않으려. 아 예. 그게 아니라 85점이 안 되면 아, 저, 땡이야 땡. 아니, 못 올라. 한 번은 내가 할게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아까 노래 부를 땐 처분하시더니. 정주지 않으리라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계신 분들이 지금 그 호응을 해야 돼요. 한 번만 하고 내가 내려가. 아 나 큰일 났네 나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막 고집 있으시네 갑자기. 정주지 않으리라 한 번만. 아 잠깐만. 그럼 내려가지도 않을게요. 아니 100점 85점만 넘으면 돼요. 자 어쨌거나 누님. 누님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진정시켜야 되니까 네, 출동 한 번만 해주세요. 출동 한번 하시고 일단 아 근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는 다시 안 할 거니까 이거 한 번만. 네, 그러니까 다시 안 할 거 알겠는데 네, 1절만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네. 못하면 땡이야 그냥 끊는 거야. 네, 알았어. 아 나 이거 아주 그냥 세시네 보기보다. 뭐뭐 네. 뭐 정주지 않으리요? 정주지 않으리? 아니 근데 뭐 그 생활 자체가 이렇게 아니 한 매치셨나 봐. 막 중주지 않을 이 노래도 저 쫓겨날지 몰라요. 우리 신랑 알면. 신랑 알면 큰일 나요? 응. 큰일 나요? 몰래 나오셨나 봐. 아 동창 모임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 저 네? 한국만 정주지 네. 않으리라. 네. 네. 정주지 않으리라.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 누구 거요? 김승덕 씨 거? 네. 네. 정주지 않으리. 네, 김도 씨, 네,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네. 한 번만 할게요. 조금만 들어보고, 네. 네. 아니면 꽝이야. 네. 네, 조금만 들어보는 거예요. 네. 잘하면 좋겠는데. 저 잘해요. 아니, 근데 부군한테 얘기 안 하고 왔어요, 진짜? 왜요? 조금만. 네? 알면 안 보내줘요? 어, 그러시구나. 네. 자. 자, 진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고 돌아서면
잊혀질 줄 나는 알았는데. 앤디의 이마는 미련보다 초이었네.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정주지 않으리라. 사랑보다 깊은 절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잘했어요. 한 풀이셨어, 이제 한 풀이셨어. 북은 몰래 지금 동창회 남부인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한이 맺혔어, 한이. 인생 다 살이 다, 그, 다 그런 거지 뭐 하시면서 정주리 안일까리. 아우, 우리 네티즌 분들이 지금 난리 났어. 이게 웬일이냐고. 네. 점수가 올라오는데 뭐 엄청나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심하셨다고.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용인에서 오신 우리 김수자 언니께서 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